자, 여기는 베들레헴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교회입니다. 그리스 종교 재단이 여기 있고요. 그리스 종교의 사제들입니다. 종교가 있고요. 자, 여기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고요. 지붕을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네,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저 뒤에 반원형으로 저 들어가 있는 것을 엡스라고 합니다. 엡스 반원형으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그리스 종교의 재단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십자군 시대 모자이크입니다. 12세기 십자군 시대 모자이크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재단입니다. 조그맣게 아르메니아 정교회 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쪽에 또 샹데리아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네. 자, 이쪽이 이제 탄생교회 내부인데요. 양쪽에 열주가 있죠. 기둥들이. 이게 AD 6세기 저스틴 황제가 만든 그러한 기둥들입니다. 홍색 사암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요걸 기둥머리라고 그래요. 여기 위에 이칸토스라고 하는 중동에서 자라는 식물 이파리 모양을 조각했죠. 그래서 고린트 양식의 기둥머리입니다. 그래서 고린트 양식 기둥머리는 비잔틴 시대까지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죠. 그래서 열주가 쭉 있고요. 여기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 그림이 기둥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여기 보이시는 저 모자이크가 십자군 시대 때 모자이크가 또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군 시대 모자이크가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교회 지붕이 백향목으로 되어 있죠. 레바논 백향목. 그래서 이 지붕이 나무로 돼서 비가 샜었는데, 지금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와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새 나무 백향목으로 이렇게 다 지금 복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십자군 시대 때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였었는데 복원 작업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발굴이 됐죠. 저쪽에 들어오는 문이 이제 겸손의 문입니다. 겸손의 문. 네. 겸손의 문. 저쪽에 이제 AD 6세기 저스틴 황제의 기둥들이 아직도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면 비잔틴 시대 그런 바닥 모자이크가 있는데, 지금 나무 문으로 이제 뚜껑을 닫아놔 갖고 모자이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모자이크가 새로 이렇게 발굴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제 교회 바닥 모자이크가 새롭게 이렇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콘들이 아주 이콘 그리스 종교에서는 이 성화 그림을 이콘이라고 하는데, 원래 문양 희미했었는데 지금 복원 작업을 하면서 아주 좀 선명해졌습니다. 자, 등잔들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스 종교에서는 등잔을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등잔들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자, 창문들도 있고요. 일반은 백향목으로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는 탄생교회입니다.